배고파. 아니 뭘 먹고 또 배고프지 지금. 술집이 있다고 했는데. 어? 저긴가? 아, 저거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맛있다고 소문난 국수집. 연기 학원을 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금 배가 엄청 고픈데요. 저는 전복 해물 칼국수 주시는데요. 2인분 같은 1인분 부탁드릴게요. 아주 마음껏 드시게 배불리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저렇게 주문 잘하거든요. 어머 어머, 진한 육수에 각종 해물이 듬뿍. 이거 국수 맞나요? 아, 진짜 맛있겠다. 주린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전복 해물 칼국수. 심지어 면은 무한 리필이 가능하답니다. 여기도 무한 리필이에요. 저희는 그 손반죽 생면을 손님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무한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면이라고 해서 다 같은 면이 아니죠. 품질 좋은 밀가루에 오로지 천일염만을 넣고 반죽한 뒤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저온 숙성하면 생면 완성.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즉석에서 제면기로 면을 뽑아준답니다. 강원도 황태를 이용해서 지금 육수를 끓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뭐 칼국수의 가장 좋은 궁합이 이제 김치지 않습니까? 김치 같은 경우도 육지에서 뭐 예산이나 광천에서 모든 재료를 다 공수해가지고 그렇게 손님들한테 최고급의 그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태, 다시마, 무파 등등 각종 채소를 넣어 6시간 동안 푹 우려낸 육수에 전복, 새우, 바지락, 게 등을 넣고 다시 한번 보글보글. 마지막으로 저온 숙성시킨 쫄깃한 면발을 더해주면 이것이 바로 명품 전복 해물 칼국수 되겠습니다. 네.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죠. 면발이 살아있네. 면이 굉장히 쫄깃하고요. 다른 데하고 굉장히 틀리네요, 면발이요. 그리고 국물이 굉장히 담백하고 좀 칼칼한 맛이 있네요. 맛이 깔끔하고 담백해서 좋아요. 아이들하고 먹기 부담 없고. 네, 사장님 여기 면 추가요. 네, 몇 인분 해드릴까요? 2인분만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칼국수. 리필을 주문하면 즉석에서 생면을 뽑아 육수와 함께 다시 끓여져서 나오는데요. 어찌나 맛있는지 7인분이나 리필을 한 사람도 있다고요. 대단한 식성을 가신 분이 제가 계셨군요. 제가 군치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그 리필을 하면은 그때그때 면을 삶아서 주는 것 같아요. 식감도 참 좋고요. 쫄깃쫄깃해서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오면 한두 번 꼭 리필해서 먹고요. 맛이 있어서 또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